최근 가동을 시작한 부산 진구 호천마을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52m 길이의 경사 구간을 오가는 이 엘리베이터에는 최대 15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만리산 기슭에 자리 잡은 호천마을은 부산의 대표적인 삼복도로 마을 중 한 곳입니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집들이 들어서고 마을 내부가 가파른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 주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마을 내부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도 걸어서 최소 1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남한 사람들 오리막이 많으니까 좀 다니기가 조금 불편했지. 이거 생기고부터는 좀 좋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내려다보이는 낮과 밤의 풍경은 부산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 시설은 부산 진구를 비롯해 동구와 중구 등 4곳에 13개가 설치됐고 삼복도로를 끼고 있는 지자체마다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